안녕하세요. 다이얼입니다. 오늘은 단일 기도의 참여교회 기도 제목 입력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과 그리고 참여교회 사진 그리고 목사님 사진을 올리고 또 사진을 바꾸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지금까지는 단일 기도의 참여교회 기도 제목이나 사진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면 저희 지역 간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수정하시고 또 입력하시고 또 사진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 간사님들을 통해서 다 주시고 이렇게 수정하시고 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목사님들께서 직접 그리고 뭐 교회 담당 사역자분들께서 직접 참여교회 기도 제목을 올리거나 수정하거나 그리고 사진을 올리거나 수정하거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 기도 홈페이지에서 그걸 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롬으로 다니엘 기도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로그인.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우측 상단에 교회 이름이 떠 있는데 이 교회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요. 이게 마이 페이지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메뉴 중간에 나의 교회 기도라는 메뉴가 있죠. 나의 교회 기도.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회 사진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진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기도 제목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목회와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점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가정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요.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눌러주시면요.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되죠. 여기에 저장된 기도 제목은 중보기도 어플리케이션인 나로 어플리케이션에도 동시에 수정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하면 그렇게 다 같이 바뀐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바뀐 내용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니엘 기도의 홈페이지의 중보기도 메뉴에서 참여교회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여러 9,600여 개 기도 제목, 교회들의 기도 제목이 다 나와 있죠. 여기 검색어에다가 우리 교회 기도, 교회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방금 입력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을 바꿔볼 텐데 아까처럼 나의 교회 기도 메뉴로 들어가셔서 교회 사진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진 이 메뉴가 있죠. 여기서 이미지 파일 첨부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래서 파일 추가 지금 교회 사진이나 목사님 사진이 노트북에 저장이 돼 있으셔야겠죠. 파일 추가 부분을 클릭하시면 저는 지금 이렇게 사진을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이 지금 교회 사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업로드 시작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또 목사님 사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신 후에 업로드 시작 누르시면 이렇게 교회 사진하고 목사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이렇게 새로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규로 이렇게 입력하실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여기로 똑같이 들어오셔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번에는 입력된 기도 제목하고 사진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입력한 기도 제목이 있죠? 뭐 더 추가로 수정을 한다고 하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게 하소서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 있죠? 뭐 아래 기도 제목 같은 경우도 가정과 목회자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추가 내용이나 수정 내용을 수정하신 다음에 기도 저장 단추를 이렇게 자유롭게 수정하시고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수정되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누르시면요. 이렇게 수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사진을 삭제. 단추를 눌러서 삭제를 하시고요. 네. 목사님 사진도, 아, 목사님 사진은. 네. 삭제하시고. 삭제하시고. 그리고 교회 사진을 다른 걸로 바꾼다고 했을 때 이미지 파일 첨부. 아까처럼 똑같이 눌러서요. 파일 추가. 그리고 여기 다른 사진이 있죠. 다른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업로드 시작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뀐 기도 제목하고 바뀐 사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중보 기도에 참여교회 기도 제목 메뉴에서 검색어에서 다니엘 교회, 아까 제가 입력한 교회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나오면 이 기도 제목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기 지금 아까 변경한 사진과 변경한 기도 제목이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진 같은 경우는 얼굴 상반신이 잘 나와 있는 증명 사진으로 가급적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참여교회 기도 제목 그리고 사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